다음 공익사업 편은요. 이거는 환매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. 자, 예를 들면요. A 공익사업을 위해서 내 토지가 수용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5년 동안 전부 사용하지 않거나 10년 동안 막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권이 생겨요. 근데 A 공익사업을 위해서 갑 토지가 수용됐는데 나중에 비공익사업으로 사업을 전환시키면서 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로 수용하겠다라고 나중에 공시가 돼버리면요. 갑의 환매권은 저지가 되면서 비공익사업으로 변환된 이후로부터 다시 환매권의 기간이 계산되는 겁니다. 이것도 조문 91조 6항에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. 특히 여기에서는 판례가 종전의 공익사업과 변환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. 이 정도는 답안지에 써줘야 되겠죠.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.